상훈이의 추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랜만에 아이언맨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언맨이 마크 1을 제외한 주력 기체들은 대부분 다이캐스트 합금으로 발매가 되었거나 되고 있습니다. 마크 2 나왔고요. 마크 4, 마크 5, 6, 7 출시 예정이고 마크 42, 43, 43 헐크버스터고 45, 46, 47 발매가 됐고요. 마크 50도 발매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마크 3를 리뷰를 안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3 되겠습니다. 짜잔! 아이언맨 마크 3 다이캐스트 제품입니다. 발매된 지는 그래도 조금은 된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특유의 빨간색과 노란색인데 금색이라고 해도 되죠? 이런 아이언맨 특유의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뭔가 나 지금 조립 중입니다. 뭐 입체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클래식합니다. 차고! 겨우 내내 잠들어 있던 다이캐스트. 물론 저도 중고 개봉 양품으로 구입을 했었고요. 와, 차갑고 반짝인다. 아이언맨 마크 3입니다. 아, 요런 식으로. 차가워. 이제 3월인데도 굉장히 차가운 느낌의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이긴 하네요. 위에 나온 제품들은 거의 좀 가려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이언맨 마크 3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언맨 세 번째 나온 수트인데요. 마크 1은 잉센이랑 만들었던 조금은 허접한 수트가 되겠고 최초의 이제 아이언맨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게 마크 2. 여기에 이제 색깔만 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 설정상으로는 높은 고도에서 이제 얼어버리는 그걸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뭐 티타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토니 스타크가 좋아하는 그런 빨간색 버건디에 약간 그런 골드를 조합을 해서 만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이언맨 수트의 조상님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움직임들은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친구들도 어깨가 관절이 가동이 나오진 않나 봐요. 제가 요거를 한번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얘 떨어질까봐. 요즘에 이렇게 펼쳐서 했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듯이 설명서가 되어 있네요. 조금 됐다라는 불안하시죠? 내가 제일 불안해요 지금. 빨리 스탠드를 한번 일단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는 그냥 기본 아이언맨 예전 그런 클래식 그 스탠드가 그대로 동봉이 되어 있고요. 원래 나왔다 들어왔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 버전이어서 그런지 어깨의 움직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가 나오거나 들어오거나 하진 않고요. 고정입니다. 관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 수트여서 그런가요? 다리 한 75도 정도 움직여주고요. 다리 구부림은 이 정도가 된다라는 점. 와,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이런 부분들. 마크2에서도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됐었는데 이런 플립 다 열리고 열립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이런 부분들, 송날개처럼 이런 부분들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막 굉장히 매니악하지 않으면 수트만 봐서는 야, 다 똑같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동그랗게 원형이 되어 있고 살짝 구형 느낌, 구형이니까 뭐 달리 표현을 할 뭐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손은요, 이렇게 주먹진 손이 하나 들어있고요. 펼친 손, 한 쌍, 전지가동손. 손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전지가동손 구부려지는 이런 것들 한 쌍에서 총 손은 세 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언맨 보면은 항상 나오는 요거를 자석으로 떼주고 이렇게 붙어서 이런 미사일들이 발사될 수 있는 어깨장갑 파츠가 또 들어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주관절 쪽에 열려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파츠가 또 따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요 열린 상태 해서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가 있지만 이거 진짜 멋있었죠. 잔당들을 소탕할 때 탱크 하나 땅 하고 뒤돌아설 때 탱크 뿌앙 터질 때 아 그때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얘도 들어있습니다. 예. 심심치 않게 들어가 있는 플레어.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지금은 닫혀있는 느낌이지만 얘를 꽂아주면 컨디션 안 좋은 날이야.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열려있는 듯한 느낌 뒤로 해서 다다다당 발사될 수 있는 그리고 역시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오! 아, 깜짝이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정신 차리고 파츠부터 바꿔 끼고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나 진짜. 왜 이렇게 심장을 쫄깃하게 하니? 아, 정말. 아, 오늘 손이 안 붙는 날이다. 오늘 배 떨어진다.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거 허리를 늘리는 거잖아요. 얘는 허리가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냐면 여기를 또 위를 또 열어주면 얘도 빠져요. 그러니까 3단 분리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특이하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 일단 열고요. 얘도 떨어뜨려주면 이런 식으로 알몸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가 분리가 된답니다. 오! 이런 식으로 또 빠져요. 그러면 지금 3단 분리가 돼 있어요. 얘 지금. 비둘기 마술당 아닙니다. 지금 신체 분리 마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트위스트 된 파츠가 하나 들어있어요. 아, 맞아. 보시면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쵸? 배가 틀어져 있고. 왜 이게 있냐? 아이언맨 시그니처 포즈. 땅치기 포즈를 만들려고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일단 허리가 틀어져 있어요. 벌써 틀어졌어, 틀어졌어. 얘를 또 이런 식으로 꽂아지게 되어 있네요. 오, 그러면 이미 허리가 오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와, 신기합니다 이거. 얘는 다시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땅치기 포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될까? 나는 태어나서 땅치기 포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땅치기 포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이제 허리를 늘려서 틀어서 허리를 좀 구부릴 수 있는 가동률을 확보한 반면에 비교적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아예 분리를 해서 이렇게 허리를 틀어주는 파츠를 새로 넣어줌으로써 땅치기를 재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일어났어. 고생했어요. 허리가 틀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 지금 여기를 눌러주면 얘가 윗부분이 빠지고요. 하면서도 불안해. 여기는 이제 여기 4번 척추도 눌러주면 여기에 빠집니다. 제대로 된 파츠 넣어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탁! 맞죠? 이 상태에서 배가리개를 다시. 오! 배가리개를 먼저 해야 되나 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얘를 빼주고 배가리개를 해주고 여기서 다시 얘를.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이언맨 수트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똑같대. 다 다르다니까. 달라 달라. 다르지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3에 불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앞쪽에 등쪽도 여기 위쪽에 이렇게 버튼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팔은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초기 모델이어서 그런지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키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언맨 로다주의 헤드가 안 들어있으면 섭섭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마가 좀 넓긴 하지만 잘 들어있고 요 조금 차이라면은 얘가 원래는 이렇게 없는 느낌으로도 많이 마스크 썼다면 얘는 여기에 이제 달려서 나왔네요. 이게 이제 거의 초창기 모델의 아이언맨 헤드 되겠습니다. 갈아 끼우는 거는 이런 자석이 사실 마스크 이런 자석이 좀 잘 떨어져요. 이런 것들. 오늘 뭐 나중에 제가 또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할 수 있나? 이간호사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저번처럼 떡칠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피겨를 하신다는 분이라면은 요 정도 순접 정도는 뭐 네, 기본으로 좀 깔고 가셔야 됩니다. 젓가락 이불이야. 감쪽같이 순접이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또 뭐 특별한 점, 특이점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조금 더 특별한 마크3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거 마크3 컨스트럭션 버전 되겠습니다. 컨스트럭션, 그쵸? 건설하다, 만들다, 뭐 요런 뜻이죠. 요렇게 되어 있고, 마크3라고 여기 써 있고요. 박스가 요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는 아까처럼 스티로폼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이캐스트가 아니고 일반 플라스틱의 아이언맨 되겠습니다. 요거 실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요 녀석입니다. 오, 뭐예요? 지금 불량이에요? 아니 뭐 뿌려뜨린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 마크3를 이제 완성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게 뭐 어디 영화에 나왔어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료화면 준비해봤습니다. You stood by my side all these years while I reaped the benefits of destruction
And now that I'm trying to protect the people. 아,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고 이런 디테일함, 손바닥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막 선이 이렇게 정렬이 안 된 듯한 느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까지 다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에 소름이 돋고 놀랍습니다. 여기가 뭐 열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팔도 요 정도, 여기는 살짝 구부림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얘가 앞으로 나란히도 안 된다라는 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얘를 이렇게 열어서 또 안에 디테일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의 버튼이 있죠. 예, 불이 켜진다라는 겁니다. 연결을 한번 해야 되겠죠. 요거 붙어 있습니다. 요 스타크 인더스트리 이거 공구함처럼 생긴 거. 이거 이렇게 열면 열려요. 안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단자가 있어요. 그렇죠? 단자. 이 단자에 요 친구들을 꽂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이건 정리를 안 해야 더 약간 예쁜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에 단자를 연결을 합니다. 자, 불을 한번 켜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 팔도 한번 봐보세요. 파란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건전지가 약한 것 같긴 한데 눈에도 불이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 얘도 불이 들어옵니다. 천장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아이언맨 마크3 컨스트럭션 버전과 완성된 다이캐스트 마크3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똑같은 느낌이죠. 대신에 얘는 쇠덩이, 얘는 플라스틱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쇠가 맞지만 플라스틱이고, 이런 부분들은 같은 플라스틱, 앞에도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수트의 변천사 짧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사실 수트벨 총정리 킹아츠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살짝 맛보기로 워머신을 제외한 다이캐스트 제품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1은 아직 1.0, 2.0 버전은 나왔지만 다이캐스트로는 출시되지 않았고요. 마크2, 이번에 리뷰했던 마크3, 4, 5, 6, 7 아직 출시 전이고요. 42, 43, 43 헐크버스터, 45, 46, 47, 50은 아직 출시 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캐스트만 한번 떼샷으로 보여드려봤는데 하나하나 비교해보고자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마크2랑 마크3인 거예요. 똑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은 이제 생놀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크3와 마크4 다르죠. 엄연히 다릅니다. 조금 더 발전됐다라는 느낌이 좀 날 수가 있고요. 요런 이제 배 부분이 좀 완전히 다르죠. 허벅지 장갑도 좀 다르고요. 팔 쪽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5야 뭐 완전 다르죠. 5는 휴대용 수트이기 때문이고요. 4랑 6랑 이렇게 멀리서 비교해보시면 비슷합니다. 가슴에 아크리액터, 그거만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의 색깔이 얘랑 얘랑 또 조금 다르고요. 오! 얘랑 얘랑은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외에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42와 마크7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중장갑형 수트고 굉장히 두껍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 수트가 요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파티 프로토콜을 지나 마크42로 건너뜁니다. 42, 43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다라는 점 아시죠? 42는 아이언맨3에 나왔고, 43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등장을 합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에서 이 친구가 마크 44 헐크버스터를 타다가 이제 울트론과 격돌을 할 때는 이렇게 마크 45 수트를 입게 되죠. 그리고 대망의 11호에서는 46으로 갈아타게 되는데, 사실 45와 46도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45는 좀 더 막 근육형 바디라면 46은 뭔가 조금 더 사이버틱하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46과 47은 색깔만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다이캐스트로만 이렇게 모은 게 15개 정도를 보여드렸더라고요. 마블 피규어 월드컵 하면서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헐크버스터는 제외한 아이언맨 피규어 월드컵을 곧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여러분들은 이 많고 많은 아이언맨과 워머신 다이캐스트 중에 과연 어떤 수트들을 최애하시나요? 저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이언맨 피규어 월드컵도 곧 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네?